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는 세 개의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배경에 필터가 적용이 된채 배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패스를 그리고 저장한 후에 패스 안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효과는 하나이고요. 그리고 쉐이프 툴을 활용한 모양은 두 개가 제작이 될 텐데, 그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작업 진행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새 도큐멘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400에 5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작업 결과물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눈금자와 함께 격자 보기 하겠습니다. 그리드 보기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1급 다시 1번 이미지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설정한 후에 배치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저장은요,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저장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파일명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와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 컷아웃, 오려내기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자, 아티스틱에 컷아웃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텀블러 모양의 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펜툴로 그려진 게 아니라 도형의 일부가 보여지고 있죠? 타원도 보여질 거고요. 둥근 사각형이 결합된 상태도 보여질 거예요. 그 외의 형태들은 변형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펜툴로 그리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이 쉐이프들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원 형태를 그릴게요. 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별을 하기 위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참조하셔서요. 하단에다가 타원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Alt 키를 눌러주면 중앙에서부터 타원 형태를 그려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형태들은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엘립스 툴로 그렸기 때문에 이 모양 레이어는요, 엘립스 1이라고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렉탱글 툴로 바꾸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렉탱글 1이라고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언두해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립스 1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상의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옵션 바에서 컴바인 쉐입을 설정해서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원과 겹치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엘립스 1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T를 바로 누르고 크기,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직사각형을 그린 후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바운딩 박스가 생성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점들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디스톨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형으로 변형하실 땐 워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프를 선택하시고 뒤틀기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점들을 밖으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이때 여러분, 좌우 대칭형이 되도록 이 조절 점들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위쪽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 지금 콤바인 쉐입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에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 배치는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옵션 바에 레디우스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픽셀 지정하시고요. 자, 여기에 겹쳐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 콤바인 쉐입인 상태죠. 네, 가운데 정렬은요, 여러분, 우리가 옵션 바에서 얼라인을 사용해서 또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방금 그려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요. Alt 누른 채로 자, 위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하시게 되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일단 원형, 타원형으로 빼줘야 됩니다. 자, 이때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콤바인 쉐입 상태로 그린 다음에 여기에 패스 오퍼레이션을 바꾸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려줄게요. 중앙에 배치하고 드래그 할때 Alt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리신 후에 배치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자, 겹쳐져 있는, 이미 그려져 있는 쉐이프에 겹치는 부분이 빠진다라는 거죠. 자, 이때 컨트롤 T 해주시고요.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컨트롤 T를 해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엔터를 두번 눌러보면 여러분 패스의 윤곽선이 사라졌다가 다시 활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선이 살아 있을 때 다시 한번 위쪽에 타원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빠져있는 형태인데요. 자, 이거를 콤바인 쉐입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린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T를 누르고 다시 위치 크기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 셀렉션 툴로 모든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 얼라인을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스 상태. 네. 이렇게 패스 선이 활성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손잡이에 해당되는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이번에 레디우스는 20픽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하시고 콤바인 쉐입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마우스 포인터 잘 활용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그려줍니다. 네, 자, 그리고 레디우스를 10으로 조정한 후에 겹쳐지도록 하나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겹치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 프로퍼티스나 옵션 바에서 두 번째 서브젝트 프론트 쉐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손잡이 부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두 개를 선택할 거고요. 패스 실렉션 툴로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정렬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라인을 활용해서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를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무엇으로요? 옵션 바에 패스 오퍼레이션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두 개를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형태들이 다른 모양의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배치를 맞춰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자, 여기에서는 디스톨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톨트 사용하시면은요, 보시면은요, 이 모서리 지점의 점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대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디스톨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결과물의 형태랑 비슷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으면은요, 엔터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체를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엔터 눌러서 활성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옵션 바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예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병합이 되겠습니다. 이때 패스 패널 클릭하셔서 패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시된 대로 텀블러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는 저장이 됐습니다. 자, 아래 생기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레이어에서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주게 되면 패스에서 아까 보였던 게 사라지게 되죠. 패스는 하나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의 이름은 패스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스 레이어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는요, 스트로크를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코드 값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앵글을 90도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인어그로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그로우 75%를 지정을 할 거고요. 사이즈는 10픽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려져야 되는데 붙어있네요.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잠깐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바인 병합 이전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타원 형태를 조금 더 위로 배치를 하신 후에 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지정하고 지금 했던 명령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텀블러
라이스터라이즈 레이어 저장하시고 패스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1급-2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자, 텀블러 패스 위에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컨트롤 V 하시고 두 개의 경계선 사이에 Alt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크기 조정하시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선택해서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자, 이때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 반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자, 손 이미지를 에워싸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때 모드는 렉탱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윤곽 부분은 선택이 되었지만 사이사이에 흰 공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매직 원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에서 빼는 세 번째 옵션, Subtract from Selection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선택이 빠지겠죠? 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선택 과정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선택 툴들을 설정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레이어 1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따로 여러분이 어레인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집고 난 후에 크기와 회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광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고요. 사이즈를 5픽셀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모양이 있는 경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화살표 형태이기 때문에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한 후에 Allows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해 주시고요. 원래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모양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맨 위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맨 위쪽으로 배치하시고요. 그려진 모양의 위치, 크기를 컨트롤 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색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시고, 이너 베벨 업일 때 사이즈 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랍 섀도우를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디스턴스 3, 사이즈는 7픽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비 모양을 그릴 텐데요. 자, 이 나비 형태는요, 여러분, 레거시 쉐입 앤모 클릭하시고요. 여기 2019 쉐입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미 곤충이 모여있는 폴더를 여시고요. 여기 네 번째 나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눌러서 종횡비 유지해 주시고요. 색상을 지정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섀도우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앵글은 9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고 자, 복제된 나비 형태 이동하시고요. 크기 축소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 해주시고요. 모서리 조절점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 여기에서 회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회전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색상 바꿔줄게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양에 대한 설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에리얼 레귤러 50 포인트를 지정을 하시고요. 자, 화면에 클릭하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흰색 3픽셀 적용합니다. 단일 컬러는 필 타입을 컬러를 지정하시고 흰색인 거 확인하신 후에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컬러 스탑의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구 선택하시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글자의 배치도 맞춰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레이아웃에 맞게 위치 지정하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 주시고요. 격자 가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파일 저장 규칙에 의해서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내 PC 문서를 클릭합니다. GTQ 폴더를 열고 여기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JPEG, JPEG 동일한 확장자입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을 설정합니다. 자,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입니다. 40 50. 자, 컨트롤, 쉬프트, S, 세이브 애즈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도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 PST로 저장을 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진 편집 응용에 해당되는데요. 제공된 3개의 이미지에 그림 효과를 각각 내줍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색상 보정에 있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여기에서는 칫솔모에 두 군데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계열, 녹색 계열로 보정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색상 보정에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모양 도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걸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 문자 요구, 문자 효과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진행해 볼까요? 컨트롤 N을 누르시고요. 단위 픽셀로 하시고, 400에 5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완성된 작업 데이터 펼쳐놓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급-4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된 작업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 지정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조정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W와 H 사이에 있는 체인 모양 클릭하시면 종횡비 유지가 됩니다. 즉, 쉬프트를 눌러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요.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가 되게 환경 설정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장한 후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수험번호 성명 문제 2번이니까 2라고 지정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페인트 덥스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페인트 덥스는요,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네. 페인트 덥스 클릭하시고요. 네. 적용을 해줍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는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급-5 이미지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두 개의 칫솔이 포함되게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선택 도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옵션에 패스 지정하시고,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인지 확인한 후에 펜 모양의 옆에 별표가 있을 때 패스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 형태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화면을 확대한 후 작업 진행하실 때는요,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펜 작업하실 때 이미지를 지나치게 키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간혹 픽셀 단위로 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크기로 확대해 주시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경계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환하고, 직선형 따실 때는 그냥 클릭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도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따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곡선 진행하시다가 커브가 전환되는 지점에 Alt 누르고 조절점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올 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 펜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 따는 게 자신이 없다고 짧은 직선을 연결해서 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의 외곽이 굉장히 거칠게 되기 때문에 작업한 그 수고로움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해서 커브를 전환시켜 줄땐이 요령으로 해서 여러분이 따시면 되겠고요. 자, 펜툴 사용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따주시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생길 거예요. 자, 이때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을 완전히 닫으면서 클로즈 시키면서 선택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떴을 때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펜 작업하시다가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가 나옵니다. 이때 드래그 하셔서 뭐 점을 이동하신다거나 아니면 핸들을 뭐 조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완료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 사용해서 이동하면서 진행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칫솔 높낮이를 한번 보십시오.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분리 허리젠탈로 가로 뒤집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주시면 되겠네요. 참고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해서 변형을 완료하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화면 보시면서 앵글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스턴스 사이즈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칫솔모 부분에 노란색과 녹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확대해 놓으시고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칫솔모 부분을 선택합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한 후에 레이어 패널의 하단,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조정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뜹니다.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 속성 창이 띄워졌습니다.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체크하시고요. 자, 노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휴의 스펙트럼 부분을 노랑 언저리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도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 강렬하게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팅에서는 명도입니다. 오른쪽은 밝아지고 왼쪽은 어두워지겠죠. 자, 이 설정을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른쪽 칫솔모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이번에는 녹색 계열이죠. 그래서 여러분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이 초록색 부분, 그린 부분에서 여러분 좌우 드래그 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츄레이션도 좀 높여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라이트니스는 조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6 이미지에서, 자, 새집 이미지죠? 예, 하단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떤 도구로 폴리거널 라쏘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 짧은 직선으로 클릭해서 선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자, 이때도 화면 배율 켜져 있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폴리곤을 라소툴은요, 작업하시다가 엉뚱한 데를 선택해 버렸어요. 그럼 다시 하느냐? 백스페이스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릭했던 부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명령 취소가 됩니다. 자,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앞부분에 잘못 클릭이 돼 있다 그러면 한 단계씩 되돌리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해서 따주실 거고요. 네. 클릭해서 다각형의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곡선형이 많을 때는 이 폴리곤을 라쏘로 사용하시면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또 깔끔하게 가로질러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으로 만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완료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완료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방향이 다르죠? 자,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버티컬로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참조하셔서요.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7픽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봅니다. 새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하시고 쉐이프인지 확인 먼저 하시고요. 자, Legacy Shape and Mold 확장해서 All Legacy Default Shape 클릭합니다. 자, 새는요, Animals 있습니다. Animals를 클릭해서 보시면 첫 번째 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새집 모양 앞쪽에 자,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누르시고요. 위치. 그리고 크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Ctrl T를 눌러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 해당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작은 축소판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한 색상 코드가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9FF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 지정하시고요. 사이즈는 3픽셀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고 있는 위쪽의 새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네. 자, 쉬프트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 눌러 주십시오. 연속적으로 쉐이프를 설정하실 때 쉬프트 누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따로 지정하고 이펙트를 따로 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지정합니다.
내부 그림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너 섀도우 클릭하고요.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허리젠탈 타입들을 선택하시고요. 도주 입력되어 있고요. 중앙에 정렬되어 있죠? 네. 자, 글자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도듬 40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자, 리턴, 엔터 눌러서 줄 바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워프 텍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크, 어퍼 지정하시면 되겠고, 밴드는 30%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작업 이미지에 가져가서 위치 이동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시고요. 3단계의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F0을 지정하시고 중간에 클릭하시면 새로 생성됩니다. 흰색, 화이트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C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색상 단계는요. 네, 0도, 앵글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클릭하겠습니다. 가시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픽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위치 약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최종 저장하시고요. 격자 가리기 한 다음에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요. 내 PC 문서를 클릭해줍니다. GTK 폴더에 먼저 저장할 파일은요. JPEG입니다. JPEG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는 8을 지정을 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저장을 또한번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내 PC 문서 GTK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답안 전송도 해보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행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3번 문제의 크기 600픽셀, 40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Ctrl R과 Ctrl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구 상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색상 CC, FF, CC입니다. 단축해서 CFC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Alt Delete를 눌러서 불투명하게 전경색을 채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중인 파일은요, 이미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 만드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도 지정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7 이미지를 전체 선택, Ctrl C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위치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액비에 맞춰서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조절 좀 모서리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 바에 정액비 유지 아이콘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혼합 모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부분을 누르셔서요. 제시된 다큰 혼합 모드 지정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불투명도 오페스티는 60%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8번 이미지를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 이미지 참조하셔서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하실 텐데요. 필터 적용 전에 저장하고 적용 후에도 바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 필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티스틱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를 클릭해서 적용하고 저장하십니다. 네, 자, 이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합성을 진행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설정한 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말 100%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반듯하게 진행하실 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9번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선택 도구를 포토샵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미지에 적합한 선택 도구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도구 옵션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eset Tool 해주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원의 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원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캡슬락을 꺼주시면 다시 원의 크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괄호 오른쪽 눌러주면 점증적으로 커지고 왼쪽은 점증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크기는 바로바로 조정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옵션을 보시면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영역은 브러쉬가 큰 상태로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미지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영역을 선택하실 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 보셨고, 선택 영역이 넘쳐났다.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해제가 되겠습니다. 네. 선택 영역 해제는요, Alt 눌러서 빠르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굳이 옵션 바에 가서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격자 참조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격자 설정하듯이 여러분도 줄을 그어놓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레이아웃 지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여기에도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필름 그레인을 설정하실 텐데요. 필름 그레인도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저장 바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세부 설정의 옵션 값은 결과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급-10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야채 그리고 에코팩을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퀵 셀렉션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영역은 브러쉬를 좀 키운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좁은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입니다.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뺄 부분은 Alt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원형 안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선택 영역 해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화면 확대해서 화면 이동하면서 작업 진행하실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먼저 하고요. 네,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펙트 적용하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5픽셀 적용할 거고요. 필터 1번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세 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수치는 단축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리니어 0도로 설정해서 색상 분포를 보시면 되겠네요.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1급-11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배경이 단조롭고 선택하고자 하는 형태가 깔끔하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죠.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으로 지정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나 빼줘야 되거나 할 때는요, 다른 도구들의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좌우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리 호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종횡비에 맞게 크기도 조절하고, 완성 레이아웃 참조하셔서요. 회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펙트는 스트로크, 획이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사이즈는 7픽셀 지정하고 단일 컬러니까 필 타입을 컬러를 지정을 하시고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네, OK를 눌러주시고,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할 거예요. 어디에요? 페트병 뚜껑 부분에 색상 보정을 할 겁니다. 자, 뚜껑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빠른 선택 도구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선택의 연산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레이어에 썸네일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명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선택을 해주죠. 자, 이 상태에서 폴리거널 라소틀 사용해서 선택에 겹치는 부분만 남겨줄 인터섹트 위드 셀렉션을 지정하고요. 패드 0일 때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로질러서 따닥 해주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선택 범위가 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의 하단 조정 레이어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빨간색 계열로 색상 고정이죠? 네. 휴에서 먼저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츄레이션 채도 값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강렬하고 선명하다 그러면 채도를 높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둡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니스 명도는 마이너스 5를 입력해서 색상 보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언제든지 속성을 열어서 여러분이 설정을 수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 뒤쪽에 있는 이 그린 계열의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옵션에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쉐이프 상태로 설정을 하셔야 색상에 있는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레이어의 배분, 앞이냐 뒤냐 이 설정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컨트롤 T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회전 값은 옵션에서 로테이트에 마이너스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위치도 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여기에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셔서요.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사이즈 5픽셀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제 커스텀 쉐이프에서 모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쉐이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화살표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가 모여있는 어로우스 확장해서 보시면 해당되는 화살표 모양이 있겠죠. 네, 클릭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죠? 네.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너 섀도우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시고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디스턴스 사이즈 55 지정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는 흰색이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은 더블 클릭해서 FF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앵글은 리니어 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의 분포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는 수시로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엔터를 눌러서 패스를 꺼주시고요. 리사이클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은요, 심볼을 확장해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색상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베벨 앤 엠보스. 사이즈 5픽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아우터 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외부 광선의 사이즈는 7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 불투명도는 70%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위치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문자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용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문자의 왜곡 효과 있죠? 왑텍스는 두 군데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자는 회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문자에 대한 설정은요, 여러분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문자 효과에 문자, 도듬 16포인트 지정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색상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옵션에서 색상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력하지 않으셔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0이 6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실 때는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서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 나오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레이어 스타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완성 형태 보시면서 설정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는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사이클링 플러스 업사이클링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타임즈 뉴로만 볼드 30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두줄 입력인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의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웜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 글자의 변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나 이 스타일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고요. 자, 이 모양에 근접한 부분을 찾으시고 하단 밴드 부분에 설정을 더 추가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드랍 섀도우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벨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웜 텍스트는 아크, 그리고 위가 아니고 아래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준 겁니다. 네.
부분도 그대로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둠 16포인트 지정해서 흰색 글자로 입력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은요? 자, 이때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글자가 이 모양 위에 올려졌을 때, 여러분이 보세요. 선택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 모양 안에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양의 패스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꺼주도록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도둠 16포인트 설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스트로크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흰색. 그리고 사이즈는 이 픽셀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흰색이고 스트로크는 6000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이렇게 변형을 하기 위한 바운딩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저는 컨트롤 T를 했더니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활성이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글자 중에 이렇게 커서가 클릭이 되어 있다면 문자에 대한 설정에 해당되는 이 패널이 뜨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옵션에 V 모양 체크하시거나 키패드 엔터 쳐서 글씨를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 나왔을 때 회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을 워프 텍스트에서 찾지는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됐으면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요. 격자나 가이드는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의 Save As를 통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예요?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인 NetPC 문서. 자, 이 경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전송 안 됩니다. NetPC 문서의 GTK 폴더에 저장하시는데요. 600에 400 픽셀로 JPEG 저장을 먼저 해주십시오. 컬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60에 40 픽셀을 지정한 후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GTQ. 이렇게 하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의 뉴를 클릭해서 4번 문제 조건에 맞게 도큐멘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40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작업용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눈금자와 격자 보기 설정해 주시고요.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번에는요, 배경색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여기에 지시된 배경색은 CCCCCC입니다. 그래서 이 CCC 해서 축약해서 입력하시면 동일한 색상 설정 가능하고요. Alt Delete로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로 불투명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1급-12번 이미지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춰서 조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조절점 드래그 하시거나, 자, 조절점, 모서리 조절점 드래그해야 위스 하이트가 같이 조정되겠죠? 네. 또는 지금 저처럼 옵션바에서 종횡비 유지 클릭해 놓고 W나 H 위에 마우스 좌우로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 모드 적용할게요. 혼합 모드, 합성 모드는요, 여기에선 멀티플라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해서 이 부분은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검정에서 흰색으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드래그할 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십시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옵션은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말 100%인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급-13번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땐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 반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매직 언더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클릭해놓고 톨러런스는 13 정도 설정한 후에 자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우스 클릭해서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때 선택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다른 선택 연산을 같이 사용해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이 목화선 부분은요, 선택해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배경 선택하다가 같이 경계가 넘어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퀵 셀렉션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 반전합니다. 셀렉트의 인버스,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향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일단 여기서는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하도록 할게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하십시오. 자, 필름 그레인을 찾아서 적용을 하실 거예요.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1급-14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두 개의 텀블러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으나 하단 왼쪽에 보시면 음영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선택하시고요. 옵션의 펜 모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 하시면 이렇게 툴의 옵션이 초기화됩니다. 패스,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은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설정 상태에서 여러분이 직선형일 때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패스 패널에 이렇게 워크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닫힌 패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패스로 딴 영역이 바로 선택 영역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축소를 꽤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펙트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베벨의 엠보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베벨 사이즈는 7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보시면 외부 광선 효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른쪽 텀블러 부분만 색상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파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할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 레이어에 해당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픽셀이 있는 부분만 단번에 선택을 해주죠. 자, 이때 선택 영역 겹치는 부분만 자, 여기 직선형이기 때문에 폴리거널 라쏘 사용해서 위에 옵션을 Intersect with Selection Feather 0일 때 지정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 보정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바깥쪽은 그냥 가로질러서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현재 레이어 바로 위쪽에 조정 레이어 올릴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프로퍼티스에서 조정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색깔 계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색상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휴에서 스펙트럼 상에서 여러분이 비슷한 색깔이 있는 부분에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의 선명도에 따라서 세츄레이션도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라이트니스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휴는 186. 세츄레이션은 63.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20을 적용해서 색상 보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5번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태그 부분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캡슐락 눌러져 있나 확인하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한 후에 자, Add to Selection일 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넓은 영역은 편하게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자, 끈 부분은 사이즈를 좀 줄여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이 끝부분은 편하게 선택하셔도 돼요. 나중에 편집할 때이 부분은 삭제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선택 범위가 넘쳐났을 땐 Al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빼야 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범위를 좀 정교하게 할 때는 브러쉬 크기 작게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붙여넣기 하시고요.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종횡비 유지한 채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그림자 효과 먼저 줄게요.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설정을 조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선택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같이 왔어요. 뭐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넉넉하게 선택을 해 줬던 거고요. 자, 이때 불필요한 부분은 렉탱귤러 마키툴을 사용해서 드래그 합니다. 이때 여러분, 페더는 0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1급-16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브러쉬 크기 조절하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듯이 선택이 가능하죠? 선택해서 뺄 부분은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십시오. 자, Ctrl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져온 후에 컨트롤 V, 컨트롤 T 하시고요. 지금 방향 보시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립 호리젠탈 지정했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해주도록 할게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는 맨 마지막 텍스처 열어서 마지막 필터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랍 섀도우 눌러서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이미지를 열어서 선택 과정을 거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겠죠. 뭐 때로는 아주 명확한 형태도 있고 배경이 단조로운 형태도 있고 지금처럼 어때요?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펜툴을 사용해서 명확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해서 선택. 자, 차점은 클릭하시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확대를 해서 점을 너무 많이 찍어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펜툴 사용하실 때 포인트는요.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고요.
다음 부분 드래그 할때 이렇게 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은 여러분 연습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늘 겁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뿐만 아니라 다른 그래픽 툴 다루실 때도 펜툴은 피해갈 수 없는 툴입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서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툴 사용하실 때 중간에 컨트롤 눌러서 핸들과 점을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이동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처음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힌 패스가 된 거고요. 자, 이때 펜 모양 한번 보시면요. 펜 옆에 별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쪽 공간을 다시 새로운 패스로 따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실수 없게 하시려면 아까 옵션에서 펜 툴의 옵션,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 상태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지만 선택이 깔끔하게 됩니다. 큰 영역을 먼저 따주시고요. 사이사이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닫힌 패스로 또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lt 눌러주시면 Convert Point Tool로 또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Ctrl Enter를 눌러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깜빡거리는 점선이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외곽에 표시가 되면 제대로 펜툴로 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로질러서 점선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패스가 뚫려져 있는 패스, 그러니까 열린 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Ctrl C를 해서 복사합니다. 아이고, Ctrl C.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네. 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 조절과 함께 배치 맞춰주면서 회전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이미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필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필터도 여러분 이제 자주 출제되는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한 필터들은 지시사항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텍스처라이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적용한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요, 굳이 여러분이 필터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 하지 않고 필터 메뉴 누르시면 맨 위에 필터 갤러리 단축키 Alt, Ctrl, F가 있어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때요? 바로 전에 적용한 필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제가 저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운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장 안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을 보상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로 수시 저장하면서 하시고요. 지금 약간 연산이 까다로운 부분에 작업을 진행하거나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효과를 적용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 저장 수시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자, 해당되는 모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양은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심볼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클릭하면 대화 상자 떠서 수치 입력해서 적용하시는 거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등록된 종횡비에 맞게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설정들을 다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불투명도, 오페시티는 6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블러 상단에 모양을 그리도록 할게요. 쉐입을 확장해서 하트 모양 두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트 카드를 선택하고 그리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시고 Ctrl T 눌러서 회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전할 때 Shift 눌러주시면은요, 15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계 방향 30도로 회전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색깔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적용할게요. 외부 그림자 효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자, 그리고 약간 비치는 효과 있죠? 오페시티가 80%로 설정됩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오페시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하단에 이 버튼의 형태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굳이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옵션 쉐입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코너가 어느 정도로 둥글 것인가? 레디우스는 5픽셀 적용한 후에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불필요한 거는 끌어내려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리니어 90도로 설정할 거고요. 드랍 섀도우 선택해서 을 지정해서 자, 메뉴가 쓰여질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펜 도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선택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나뭇잎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색깔이 들어가는 레이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펜 도구 선택하시고 위에 옵션에 패스가 아니고 쉐입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쉐입으로 설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결과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든 구별되는 컬러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별 컬러 하나 지정해서 할까요? 그리고 아래쪽 형태를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위에 조그만 나뭇잎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처음에는 클릭해서 점을 찍어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상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시다가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이나 알트를 눌러서 이렇게 핸들, 점을 이동하시면서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자, 알트 눌러서 조절점 클릭해 주시고요. 네. 알트 누르고
먼저 찍었던 조절점에 클릭하시면 핸들이 한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들 제어하시기가 훨씬 쉽다고 했어요. 네. 들어가시고 여기서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대로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최대한 음영이 갖도록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핸들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 보시면 동일한 레이어에 같은 형태가 이렇게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Shift 누르고 크기 축소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리퍼리젠탈로 뒤집기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패스로 쉐이프로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점들이 선택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수정 작업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부분을 조금만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레이어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쉐입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쉐입에 관련된 도구들이 선택되어 있을 때 위에 옵션 바를 눌러 보시면은요, 패스 오퍼레이션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려놓은 모양들을 서로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연결된 패스 부분이 하나로 연결해서 병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FX 누르셔서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자, 색깔의 분포 좌우냐 상하냐에 따라서 이 앵글은 달리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에코샵이 입력된 배경 부분에 나무 형상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보일 거예요. 자, 도형을 활용해서 이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각형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심볼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사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다각형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자, 드래그 할때 이렇게 좌우 왜곡되게 하지 마시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모양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이동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모양이 이제 추적이 되는 거 보면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좌우에 또 하나씩 해서
이제 크기가 다르게 모양을 겹치도록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옵션에서 쉐이프 상태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뉴 레이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그리게 되면 레이어가 새로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땐 여기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는 형태가 색깔이 채워지면서 계속 그려져야 됐다. 그러면 콤바인 쉐입에 체크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좀더큰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두개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이렇게 정렬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패스 켜져 있을 때 크기가 더 작은 다각형 형태를 그려줄게요. 여기다 배치를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같은 레이어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도형을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사각형, 렉탱글 툴을 지정해서 콤바인 쉐입으로 아래쪽에 기둥 모양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일 때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서 자, 중앙에 있는 도형들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조금 수정해 볼까요?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위치 조정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병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흐릿하게 자연스럽게 지워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일 때 색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노말, 리니어 그라디언트일 때100% 상태 유지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색상의 분포 방향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앵글 조정해야 되겠죠? 네. 앵글 조정하겠습니다. 아,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네. 조금 더 분포가 많죠? 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수정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완료를 하시고 작업한 후에도 크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T에서 크기와 함께 위치 지정하는 거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패턴을 정의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결과 화면에서요, 이 별하고 초승달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크기는요,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 패턴의 기본 타일 형태에 해당되는 도큐멘트를 우리가 열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0에 30픽셀로 도큐멘트를 설정해서 열도록 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진 거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자, 주의하실 것은 백그라운드 콘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설정을 하셔야지 패턴 정의할 때 패턴 외에 바탕이 투명하게 비치겠죠. 이렇게 설정해서 새로 열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컨트롤 R 하고 눈금자 보기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를 나누는 안내선을 가로를 나눈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별의 형태는요, 여러분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하시고요. 네. 쉐입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5포인트 스타를 클릭해서 쉬프트 누른 채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초승달 형태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색상은 교재 내용 참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시면 패턴 정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에딧 메뉴 눌러서 디파인 패턴 지정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별과 초승달 형태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별과 달이라고 입력을 해서 패턴을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와서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레이어입니다.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자, 여기에 패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필 클릭하시고요. 패턴 컨텐츠 확인하시고, 가장 최근에 등록한 패턴은 맨 마지막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멀 100% Preserve Transparency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패턴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의 오페스티는요, 7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 이미지 같이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패턴이 등록된 레이어는 뒤쪽에 배치가 되어야겠죠? 네. 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길이는요, 이렇게 위아래 얼마든지 배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백그라운드보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러분 완성 이미지 보시면 어때요? 패턴이 명확하게 다 채워진 게 아니라 이쪽은 어때요? 흐릿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고로 이 패턴에도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요. 검정에서 흰색, 그 다음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오페시티 100인지 확인하신 후에,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최대한 출력 형태, 완성 형태 가깝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출발, 그 다음에 남겨진 쪽으로 와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와 각도 방향 잘 조정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자 효과에서 문자의 왜곡, 워텍스가 적용되어 있는 건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입력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의 색상 부분도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리젠탈 타입들을 선택하고요. 자, 에코샵.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의 제시 조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코샵은 에리얼 볼드 30포인트로 설정해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펙트 설정해서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각각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두줄 입력되어 있어요. 리턴 쳐서 내리시고요. 중앙에 정렬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글자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 작업에서 모두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 조건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업사이클링 에코 제품 사용 후기도 여러분 설정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웰컴 투 에코샵도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Web 텍스트는 플래그 깃발 형태로 마이너스 25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 부분도 설정 확인하셨으니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탄소 제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이 글자의 설정은 궁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포인트 설정하시고요. 글씨 컬러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 정렬로 정렬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웹 텍스트는 보면 아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로크와 그림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2픽셀 적용하시고요. 단일 컬러, 컬러 지정해서 색상 코드 값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설정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완성하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죠. 회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으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는 게 뜨죠. 네, 글자 완료, 키패드 엔터 치시거나 옵션에 V 체크하시고요. 컨트롤 T 해서 바운딩 박스가 나왔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마이너스 15도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은요, 이제 격자 가리기 하시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완성 형태 보시면서 무브 툴로 위치 지정하시거나 크기 설정하시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무리 작업 진행하시고요. 자, 최종적인 저장해 주신 후에 답안 전송할 경로에 답안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어디에?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600에 400픽셀인 JPEG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JPEG으로 바꿔주시고, 퀄러티는 8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두 번째 저장 형식인
GTSD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 GTQ 폴더 여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4번 문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